할렐루야.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차량 9296, 이 차 좀 빨리 빼달라는 그런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9296입니다. 우리 찬송가 340장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304장 한 장 더 하십니다. 찬송 소리
비들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던 나라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번 허밍으로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26번째 간절히 드리는 호렙산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이 한번 피었다 바람결에 쓰러지는 들꽃 같은 존재이기에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으로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맡아 주시옵소서. 마치 캄캄한 길에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가면 아무 두려움이 없듯이 험악한 인생길에 우리가 높이 든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민족의 우상 숭배를 용서하여 주시며 나라가 번영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 수천 대가 살아나갈 이 터지니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으며 성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무책임하고 악한 세력을 도말시켜 주시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분노, 교만과 거짓, 허영과 나태, 탐욕과 정욕,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갈멜살의 불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김선도 담임 목사님을 음해하려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호렙산의 불길로 찢어 주시사 한 길로 들어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세계를 향한 광림재단 먼저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사 교단과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며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시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적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단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관절염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문둥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폭포수를 쏟아부어 주시사 은사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린 감납처럼 궁중의 옥돌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와 조국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물질과 능력이 넘치는 기업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사 호렙산의 기도 제목이 조목조목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바친 예물이 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시사 가정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축복이 흘러넘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조목조목 들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끝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6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름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주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거두며,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방부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6개월 동안의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듯 비를 주고 하니 열매를 내었나.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 게 하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 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아멘. 우리 구약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면입니다. 시편 2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달하시니 내가 모든 일을 하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능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의 이름 그렇게 놓고 의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흑의 암흑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하셔도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삼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다 같이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병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 동안
40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냥 하루하루를 습관적으로 40일 동안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40일을 순간으로 삼든지 아니면 그 중에 한 날을 순간으로 삼든지 결단하고 기도하셔야지만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과 축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결단의 기도를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명도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꼭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 중에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여러분이 고난을 받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큰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요즘 어렵다고 합니다. 수표를 막아야 됩니다. 어음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살피는 보면은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이리 할퀴고 저리 할퀴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너무 시리에 빠진 나머지 기도의 힘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적에 그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잠을 자고 천사를 만나서 그 옥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 옥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산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앞에를 보면은 그가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결말에는 큰 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환난 가운데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이 교인 한 명도 없이 전부 불교 지역에 가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교인이 한 명도 제 설교를 들으러 오질 않습니다. 또 아무도 이 교회에 와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하도 사람이 안 오길래 그 3층 가 건물 한 16평 되는 그 조립식 건물로 돼 있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도 사람이 안 와서 그 베란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쪽 사람들이 시내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막 승용차로 갑니다. 교회 버스도 대단히 많이 그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전우무차 가다가 빵꾸가 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십자가 있는데 다 여기 와서 내 설교 좀 들었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꼭 이 아내가 저에게 사모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눈초리 하나하나가 저를 업신 여기는 것 같아요. 아주 죽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다른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도대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한 명도 못 오는가.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태종대에 갔더니 그 태종대 그 전망대 바로 오른쪽에 가면은 이런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이곳을 발을 한쪽을 딱 올리면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점프를 많이 해야지 저 물에 풍덩 빠지지. 조금 점프를 하면은 밑에를 보니까 시커먼 바위들이 있어요. 천상 바위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내가 물에 풍덩 빠져서 편히 죽지 못할 망정 차라리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전의 근교에 보면 논산 가는 곳에 도곡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머리를 홀라 깎았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어느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기도 한번 왔었는데 그 구동태 감독님이에요. 그분이 340장으로 예수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는 5년 동안 교회를 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안 왔었답니다. 근데 저는 겨우 1년 반밖에 안 되니까 아직 멀었죠. 거기에 용기를 얻고 예수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이제 산을 내려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른 아무도 안 와도 좋다. 애들은 오기가 쉬워요. 사탕 나눠주고 책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글자 가르쳐주고 재밌는 동화 해주고 인형극 해주고 이러니까 아이들은 한 6, 70명 금방 모여요.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아이들은 뭐 교인 아닙니까? 이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성도님이 나타났습니다. 집사 한 명도 안 왔어요. 7명이 왔습니다. 다 제가 집사를 줬어요. 훈련시켜서. 어른들 한 2, 30명. 또 아이들 한 6, 70명. 그래도 다 무슨 잔칫날이라 하면은 교회가 꽉 찹니다. 할렐루야. 결코 어려울 때일수록 참으로 제가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참으로 아무도 없는 이 베나바반 밑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참으로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기적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여 이룩한 기적의 동산입니다. 기적의 터전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기적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병고치는 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갖가지 병든 자를 치유하신 주님 한결같이 믿음으로 치료하셨고 믿음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뭐 성경상은 너무나 여러분들 병고친 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백날 해야 여러분들 또 실감이 안 날지도 모르고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림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선교구를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온양에 계신 천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아드님인데 이분이 갑자기 영동 세브란스에 오신 거예요. 갑상선 암에 젊은 목사님이 저보다 바로 위에 선배이신데 제가 선배 목사님 신방 간 게 그게 처음이에요. 얼마나 제가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뭐라고 기도하면 이 목사님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하신 목사님인데 이 젊음을 여기에서 사그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자신감을 줬어요. 목사님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을 여기서 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힘을 얻고 이 권사님 두 분이 힘을 얻고서 이 병원에서는 도저히 못 고칩니다. 당신들 가세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다가 이제 부름을 받으세요.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요 주위에 있는 여기 계신지도 몰라요. 이에게도 믿지를 못합니까? 아멘 좀 하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구의동에 김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친정어머니가 전주에서 사세요. 이분이 손이 이렇게 떨리는 병을 어머니가 가지고 서울로 병을 찾으러 이제 병원을 찾으러 온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먼저 우리 신방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병원을 가서 다 알아보았는데 뭐 쉽게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쪽같이 이 떨리는 병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시 조금 있다가 연락 오기를 무슨 연락이었나, 이번에는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시원찮습니다. 금방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사님이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열심히 가족들이 기도를 합니다.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구에 이 백전도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사촌 친척인데 장로님 가족이에요. 한양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위암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기도를 받는데 이왕이면 우리 광림교회 목사님한테도 지금 기도를 받았으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귀한 종의 가정에 오니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릴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한양대 병원에서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말기니까 이제 당신은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편하게 생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들의 기도,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이곳에 자신감을 걷고 맛있는 것을 무조건 먹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먹었습니다. 살이 정말 푸둥푸둥 살도 찌셨습니다. 머리가 제가 신방 갔을 적에 다 빠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놀랍게 살아계십니다. 아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 고치는 힘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희생의 기도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야고보서 앞에를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 농부가 열심으로 인내하고 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모든 기도의 능력이 참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3년 6개월까지 비를 그치게 하고 다시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소낙비가 쏟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마치 여러분의 자손이 엘리야와 같은 민족을 구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세상 죄악을 물리치는 그러한 자손들, 본능의 자손들, 능력의 자손들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매를 땅에,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시편 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합심기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소경 바디미어가 예수님이 지날 적에 그 찬스를 꼭 부여잡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이 찬스를 한 심령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도의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물론 저의 기도의 방법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시고 그냥 뭐 평상시 하셨던 대로 하시면 되십니다. 첫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의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꼭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보면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걸 상징하는 건데 이것을 오늘날에 있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손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어서 나의 간구하는,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옆에 교회는 그런데요, 큰 소리로 기도하면은 옆구리를 쿡쿡쿡 찌르면서 쪽지를 하나 딱 주면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거 목사님은 또 그런다나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성경이 어딨냐고. 그 목사님 어떻게 저만치도 몰라요.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열심으로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열심으로. 아니 죽어져 가는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가 이러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여기에서 늪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러죠. 할렐루야. 맞아요. 누가 살려달라는 사람이 그래 살려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실 특별한 기도하시려면 결단 기도하세요. 그냥 뭐 서지무지 하시다가 또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 헌금봉투에 다 넣어서 다시 여기다 다 바치고 내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집까지 보내주시면 가는 거고 못 보내주시면 계속 기도하는 거고 오늘만이라도 아이들이 밥을 먹고 가든지 안 먹고 가든지 알아서 가게 하고 남편이 출근을 하든 말든 알아서 가게 하고 왜 그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기도하다 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특별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기도할 적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동 기도의 제목을 먼저 열심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16일 날 2시 안광수 박철호, 우리 김지길, 배동윤 이 못된 무리들이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음해하는 그런 아주 전근대적인 이러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시고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냥 바닥에.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생 결단하고 기도하세요. 주여 세 번을 부르는데 살려달라고 주여 부르세요. 주여 주여 이래지 마시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숨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부르시고 이 천장이 그냥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감리교단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높이 듭니다. 주여 세 번을 머리 숙이고 기도하지 마세요. 머리 숙이고 기도하라는 법 안 나와요. 머리를 높이 드세요.
사생 결단하고 뜨겁게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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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이 많은 이 시간 되게 알려주시어 기별을 간절히 간절히 비워 권합나이다. 40일 새벽 기도, 이 호렙산 기도의 발을 통하여 팔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탄 마귀 악령의 세력들 몰아내어 주시고,